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또 오늘도 조정하면서 굉장히 아팠죠. 지난 한 주간도 조정, 그 전주도 한 주간 조정하고 또한 주간 조정하다가 지금 또 월요일 날인데 조정을 받아서 상당히 지금 아픕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죠? 예, 종목이 제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빠지고 종목들은 순환매로 빠지면서 예, 많이 아픈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 더 빠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은 또, 이번 그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지금 갈팡질팡 하면서 확실하게 뭔가, 그죠? 예, 확실한 정책에 대한 나오질 않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12월 28일, 최소한 금년 말 증시가 끝나는 시간까지는 대주주의 요건인 10억에서 3억으로 낮춘다고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을 빨리 매도를 하든지 결정이 되면, 그죠?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10억이라면 그냥 가져가든지 종목당입니다. 종목당. 뭔가 확정이 돼줘야 투자자들의 안정을 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팡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확정 빨리 했었으면 좋겠고 또 겨울이 되면서 어떤 이냐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그죠? 예, 확산이 되는 게 아니냐. 그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주가는 지금 못 가고 있다.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면서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니까 여러분이 비중이 많은 것은 솔직히 저는 비중이 많은 것은 어떻게 비중을 조절하고요. 그다음에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상당히 좋다. 현금을 확보해두면 그것은 나중에 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종목들이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전혀 나는 추가 매수할 때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현금을 보유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비중이 많은 것만 특히 상승 추세에 있는 건 빼고 비중이 많은 종목들을 좀 일부 예, 잘라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면 다시 지수가 상승할 때 그때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는 건지 많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하겠지만 저희는 유료원들을 이렇게 끌어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은 가는 건 뭐냐? 그럼 좋은 종목을 다 팔아야 됩니까? 현금화해야 됩니까?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건 손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프고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그죠? 그거는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갔을 때, 코로나 19 갔을 때도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거죠. 이걸 만약에 현금화 시키면 다시 올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올라갈 때못 사기 때문에 수익을 반납하게 되고 손실을 커지게 되고 다시 회복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전부 손절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일부는 손절하, 일부는 현금 확보 정도를 가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현금 확보를 했다가 여기서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간 것처럼 역시도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 힘내시고요. 또 그래도 가는 종목은 있다. 이것을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물론 이제 금융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예, 이것이 실적 개선돼서 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주도주로 간다라고는 아직 보기는 어렵다. 그죠? 반등판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은행 금융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KB 우리 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종목은 확실히 좀 좋죠. 예,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대한유화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예, 신고가를 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워낙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예, 현대차가 재빠른 그 대처. 3조 원에 걸치는 품질 보증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현대차가 전체적으로 올랐죠.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실적을 미리 반영한다고 그래서 현대차도 네, 상승을 했고요. 그죠? 또 기아차는 이번에 실적이 33% 전년 동분기에 비해서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종목들은 올라갔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가장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이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신고가를 냈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죠? 거의 다 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매수해서 가야 될지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다. 자, 그러면 자동차는 이미 그 세타 엔진에 대한 그 품질 보증,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예, 교환 이런 것들이 지금 저 뭐죠? 현대차에서는 지금 3조가 넘는 돈으로다가 지금 그것을 커버해 주겠다 그러는 바람에 어떤 선대응 때문에 사실은 현대차 그룹들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당분간 다음 분기에는 또 이게 만약에 계기로 해서 잘 팔린다고 그러면 주가에 어떤 도약의 길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셨고요. 2009년에 이제 주도주로 2008년부터 리먼 사태 이후에 2009년까지 2010년까지 주도주로 나간 이후에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은 거죠. 이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고요.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제 화학주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오늘 좀 그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수소 엑스포를 하는데 아직 반응이 없죠. 주가가 떨어지면서 28일부터 30일까지 수소 엑스포를 하죠. 네, 30일까지. 그래서 3자가 좀 이상하게 써졌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오늘 반응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반응도 못하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죠? 28일부터.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은 또, 삼성전자가 지금 이번에 그 이건희 회장님의 별세로 인해서 이 법인세에 대한 이게 이제 가장 첨예화된 문제죠. 법인세가 세율이 지금 60%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전혀 안 냅니다. 누가 했을 때요? 가게가 그죠?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인세가 너무 켰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기준가액이 18조인가요? 예, 18조에 예, 상속이 일어나는데요. 그거에 대한 세금이 상시세 60%를 적용했을 때 10조 9천억을 내야 된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참 상당히 심각하죠. 그죠? 예, 상속세를 10조 9천억을 내야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죠. 예. 이거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매길 때는, 만약에 자녀가 그 기업을 계속, 예, 운영하지 않고 이제 사업을 더 이상 접을 때만 상속세를 내고요.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너무 많이 내서 이 기업들이 위험할 수 있고, 지배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일단 연납부를 한다 그래도 5년간 6회 한다, 분납한다 그래도 매년 1조 8천억씩 규모로다가 현금 조달을 해야 됩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매각할 것이냐. 그죠? 이것은 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에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니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대 쪽에는 어떤 선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를 환호하는 쪽으로 몰아갔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이 상속세 문제가 첨예하게 문제될 수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당분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을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지분이 얼마나, 그래도 오늘 얘는 또 갭상승으로 나갔죠. 자, 지배구조를 이렇게 개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가장 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지분이 많은 것이 또 누구냐 하면 어디냐 하면 그 현대자동차도 지분이 제일 많은 것이 누구죠?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럼 지배구조 개편을 하게 되면 현대글로비스 위주로 갈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 역시 이미 발표했는데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일 지분이 많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만들어서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홀딩스를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합병을 해가지고 지주사를 만들고 이렇게 가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듯이 현대도 그렇지만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의 부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삼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저기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물산이 오늘 급히 급등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주가 제일 모자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째 주가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와서 손실을 엄청나게 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상승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투자로 가야 될지 그죠? 지금 현대차가 지금 반등을 해주니까 그런 모습으로다가 주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져가면 내가 어떤 투자를, 그래도 삼성물산을 제가 사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뀔 거고 지주사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 기업을 중심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짐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보험업법이 그 5%를 지금 이제 그걸 실 가격으로 할 것이냐, 저때까지 과거에 산 가격으로 한다면 아직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보험업법이 3%로 이제 총자산에 이것이 이제 현시가로다가 결정이 되게 되면 어쨌든 삼성의 입장에서는 삼성생명을 팔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미 3%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법이 개정되면 3%에 걸려서 팔아야 되는 문제고 어쨌든 상속세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을 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려서 여러분이 투자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어떤 결정을 해서 매수할지 팔아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투자하시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뭐 그죠? 일부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매각해서 자기 지분이 가장 높은 쪽으로 해서 지배구조 개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만을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이 투자해서 어떤 식으로 갈지 스스로 잘 판단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그 다음에 삼성 지배구조, 현대 지배구조, 셀트리온 내 지배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잘 이용해서 투자 전략을 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좋은 내용으로 투자에 힘을 가해서 좋은 기업에 믿음으로 갈 때 여러분이 이긴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부실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기업에 대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인내하면 보상은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어려운 장을 잘 이겨내서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